오늘 YTN 2024년도 7월 15일자 기사인데요. 그게 왜 없었는지 의문. 트럼프 유세장에서 사라진 방탄유리라는 기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.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었을 때는 야외 연설할 때 연설대 앞에 방탄유리를 설치했다고 해요. 그런데 이번 유세 과정에서는 그게 안 보이던데 이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지원 같은 게 빠진 게 걸까요? 어떻게 보시나요? 그러고 있네요. 선경환.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. 저도 전직 대통령 근무도 해봤거든요. 미국에서 근무할 때도 같이 얘기해봤는데 전직 근무하고 현직 근무자는 같습니다. 규모는 다르더라도 만약에 전직 대통령이 야외 행사를 할 경우에는 경호 장비를 같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에 있는 경호 전문가의 책임자가 놓치지 않았나, 그것이 의심됩니다. 좀 아쉽습니다. 예를 들어서 아까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격할 수 있는 곳에는 미국 스타일은 바리케이트를 설치한다든지 투명 유리판 교황님 찬양할 때 유리판으로 하는 거 보셨잖아요. 그런 부분을 방탄유리식으로 해서 투명으로 해서 미리 설치해 놓거든요. 그런데 그 부분이 왜 안돼 있는지 그게 아쉽습니다. 그랬네요. 앵커, 경비가 그런 부분에서 삼엄했을 텐데 삼엄한 경비를 뚫고 총을 든채 유세장 코앞까지 접근할 수 있었던 건 어떤 이유였을까요? 이 부분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? 송경환. 유관 기관의 협조 체제의 미흡이다. 이게 맞는 말일 것 같습니다. 무슨 얘기냐면 경호실에서는 적은 인력으로 모든 걸 완벽하게 하기 어려우니 예를 들어서 50m 수류탄이나 권총으로 쏠수 있는 유효 사거리 약 50m거든요. 그런 부분은 경호실 위주로 가고 그 다음엔 2선 경비 구역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선 소총 유효 사거리 600m입니다. 이럴 때는 경호실과 경찰이 합동으로 근무하고 그 다음에는 1km 내외의 것들은 경호실, 경찰, 군 지역 주민까지 다 동원해서 하거든요. 그랬을 때이 사람이 분명히 외곽부터 이동하게 되면 거기서 오는 진입로부터 소총이라는 것들을 작지 않잖아요.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거든요. 우리가 표현하는 건 조기 경보 체제에 미리 연락해서 대비하지 못했는지 그 부분을 면밀히 살펴봐야 되고 앞으로 유세가 이어질 텐데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외관 유관기관 경찰이랄지 군 경호실과 같이 협조 체제가 다시 한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시스템을 다시 한번 확인할 때입니다. 확인할 때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게 말했네요. 나의 정치 코멘트는 총격을 받은 트럼프가 단상 밑으로 주저앉는 걸 보니까 방탄유리가 설치가 없었던 것으로 틀림없어요. 우리나라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할것 같아요. 또 이제 트럼프가 이번에 이제 이렇게 총격을 맞고 나서 뭐 트럼프 티샷가 3,000장이 뭐 3시간 만에 팔렸다고 그러는데 이제 이게 참 경미하게 뭐큰뭐 사망에 이르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이렇게 경미하게 해서 뭐 자해식으로 이걸 해서 선거에 이용하려는 그런 후보도 있을 수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유익을 받는 그런 것을 눈여겨보고 좀안 좋은 후보들이 이런 식으로 또 자해해서 그 유권자들의 표심을 저기 훔치기 위해서 자해하는 그런 사고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. 자작극. 오늘 YTN 2024년도 7월 15일자 기사 그게 왜 없었는지 의문. 트럼프 유세장에서 사라진 방탄유리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.